당연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 된 게 총도 허용되지 않은 국가인데 그럼 대체 뭘로 죽느냐? 뭘로 죽을까요? 1년에 죽는 사람들, 살인의 피해자는 보통 한 평균 400명 정도 발생합니다. 저 통계에 따르면 한 200명, 200명이 공평하게 죽죠.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죽는가요? 남편? 아주 근접합니다. 200명 중에 100명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.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남편일 거고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동거남이겠죠. 그렇죠?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비율이 2분의 1입니다. 여자가 죽는 사건에. 남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범죄와 연관된 죽음들이 훨씬 많고요. 여자들은 그야말로 집안에서 죽는 게 한 2분의 1쯤 된다는 거예요. 결국은 한 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. 혼인 초기에 도와주세요. 살려주세요. 가죠. 그냥 대개 사정이니까 알아서 하세요. 그러고 돌아갑니다. 그럼 결국 그 안에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예컨대 맞아 죽든지 아니면 때리는 사람을 직접 나서서 자구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는 폭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견된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신 적 있어요? 네. 있습니다. 그죠? 신고했어요. 틀림없이 신고했는데 돌아가세요.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그 신고하고 경찰이 입회했다가 얼마 안 돼서 여자가 결국 또 사망한.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너희는 뭐 했냐, 밥값은 뭐 왜 안 하냐, 또 이제 댓글이 잔뜩 달린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. 기소율 한번 보겠습니다. 몇 명이 기소, 몇 퍼센트가 기소되나요? 예, 가정폭력으로 대다 신고를 많이 하는데 기소되는 건수를 보면 8.5%? 8.5%만 범죄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범죄가 아니게 증발하는 겁니다.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폭행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 폭행하고 불기소 처분하면 또 돌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? 죽어야 끝나는 폭력이 바로 가정폭력이에요.